반갑습니다. 오두리 해수욕장에서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영하며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지금 또 포항공룡 다이아몬드 해변에서 이렇게 여기저기를 좀 취미생활 좀 요새 많이 하시네요. 재미붙으셨네요. 아, 그래도 지금 뭐 발견한 거 보면 그래도 참 대단하세요. 아이, 그 순수한 눈을 가지신 거는 맞는데, 어우, 욕심 부리는 건 아니시죠? 에이, 제가 봐도 욕심 부리는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자체가 재밌고 힐링 돼서. 오늘 어떤 분이 저 어디서 이제 멀리서 왔는데 그 위치를 알려달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한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동기가 좀 불순해요. 왜냐, 순수한 사람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거든요. 진짜 와서 보고, 이 너무 좋은데, 그럼 내가 다이아몬드를 하나 좀한개 사서 내 데이터를 갖고 싶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좀 돌아다니면서 내가 혹시라도, 혹시나 내가 하나 발견할지 모를까. 그런 마음을 간다. 요 정도로 가시는 분들이 좀 순수한 눈이에요. 그런 분들은 내가 쭉 보다가, 아유, 안 가르쳐 주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날거 아닙니까? 그렇게 순수한 사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예 노골적으로, 그 위치를 좀 알려달라고. 그건 좀 아니죠.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오는 위치를, 아예. 참 황당하죠. 좀 무리한 행동을 하셨어요. 예, 그런 분들은 좀 얻기를 바랍니다. 네, 그건 아니죠.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걸 갖다가 바로 와가지고 내놔라는 거잖아요. 칼만 없을 뿐이지, 안 그래요? 그건 좀 세상 사람의 기본이 안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런 거는 오픈하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 순수한 사람들한테 좀이 가치 평가를 받고 그분들이 언젠가 자기도 꿈을 키워가라고 그런 의미로 산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자, 과제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딱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아닌 게 조금은 오늘 많아요. 근데 위치가 지난번보다는 좀 다른 데서 발견을 했다고 하네요. 그 맛은 대강 알겠어요. 그 옥밭이에요. 이 공룡들이 특이하게도 옥이 많이 나온 곳에는 옥밭 공룡, 붉은 공룡이라도 색깔이 달라요. 완전 다른 색깔의 공룡들이 있어요. 녹색도 완전 녹색이 있고 완전 별별 희한한 녹색이 있잖아요. 우리가 RGB 값에 의해서 색깔이 천차만별이 있듯이. 자, 그러면 여기에부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거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느낌이 들죠. 네, 근데 자, 요거 보시면 네, 확인해 볼게요. 아니죠?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이거하고 맞는지, 자, 경도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열전도성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소리가 느낌이 다죠. 긁히죠, 이거는요. 자, 지워도, 자, 이거 긁히죠. 자, 표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석형, 차돌, 요런가라고 보시듯 있어요. 그러나 이 공룡은 사실은 공룡이 옥밭에 들어간 거예요. 1%도 아니고 딱 2%가 모지라서 다이아가 못된 거예요. 그 2%가 뭘까? 지금 찾고 있는 거지. 마찬가지, 얘도 똑같은 원리예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한번 꺼볼게. 꺼이죠? 표가 나죠? 아닙니다. 네, 이런 게참 특이합니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옥이에요. 자, 그러면서, 네,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부터 이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아깝네요. 모기가 한 마리 갑자기. 우리 편집 없다 했죠? 불청객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얘는 다이아가 아니네요. 역시 옥. 예, 골라볼게요. 자, 종류. 자, 벌써 아닙니다. 옥밭에는 옥이
다이아몬드 받친 다이아몬드가. 근데 얘는 조금 특이하게도 조금은 얘는 얘는 좀 다르네요. 생긴 게 걸리는 소리도 다르고. 요거는 얘는 다이아 같은데. 얘는 다이아 같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는 좀 다이아 같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경도는 나왔어요. 8, 옳지. 요 정도면 이제 다이아 의심이 되는 거죠. SIC가 적절하게 다이아로 넘어온 거예요. 이거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 8. 자, 9가, 그렇지. 예, 그러면 SIC와 C 중에서 적절하게 조금, 네. 되고 있었던 거죠. 요거는 가능성이 있네요. 근데 조금 모질해요. 조금 모질해요. 야, 요건 좀 모질해. 안 되겠다. 평균값이 미달이다. 나오긴 나오는데 SIC가 모질해요. 야, 얘는 지금 안 된다. 아쉽네. 진짜 아쉽네. 요거는 조금 아쉬워요. 다이아가 거의 아마 8.8? 경도로 따지면 9가 안 돼요. 9가 8.8 정도. 8은 넘고 8.8 정도. 이건 안 되겠다. 요것도, 이거는 옥도 아니고 중간에 요렇게 하나 탁 튀어나와야 되는. 요거는 따로 나와져 있어요. 데이터. 네, 이거는 옥이고. 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좀 생긴 귀엽게 공룡 얼굴을 하고 있네요. 자, 얘는 옷 같아 보여. 저 다이아 같아 보여요. 확인해 보고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자. 8.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조금은 올라왔는데, 야, 또 얘도 좀 못, 그러니까 희한하네. 요 비슷한 데서 찾은 거예요? 예. 그 근처에서 찾았죠. 그죠? 그 근처에서 찾았죠. 이곳에, 야, 이거는 참 아깝다. 아깝이 희한하게. 얘는 다이아 데려다가 지금 공룡 얼굴이거든요. 확실하게 있는데 지금 색깔은 이쁘거든요. 야, 끌킨다. 야, 안 되겠다. 이번에 와, 이 끌킨다. 야. 이거는 한마디로 옥이다. 옥인데 맑은 옥이라서. 아, 색깔은 이쁜데 지금 이건 진짜 이쁜 공룡인데 어떻게 옥밭에 머물렀을까? 얘도 2% 모자라. 핑크 공룡, 야, 얘 다이아였으면 진짜 대우 받을 텐데, 니는 족보가 좀 꼬였네. 응? 꼬여서 어디서 숨어가지고, 야, 네, 이봐, 색깔은 이뻐. 얘 다이아처럼 딱 보였는데, 다이아처럼 보였는데, 아쉽다. 이게, 얘 보세요. 여기까지 딱 올라왔거든. 올라왔는데 가운데가 안 들어온 거지. 그러면 일부가 뼈가 있다는 뜻이에요. 얘하고 같은 종류예요. 얘 같은 종류. 두개 다. 얘는 다이아 같은데. 얘는 다이아 같은데. 다르다, 야. 얘는 다이아다. 확실하겠는데? 경도는 올라왔어요. 경도는 확실하게 올라왔어요. 경도는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투명도 떨어지겠지. 올라왔네. 그렇지. 이거는 투명도는 떨어지는 러브 다이아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아, 얘가 또 어중간하게 조금 미완성이네. 뼈가 있는 것 같다. 예,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뼈가 있네. 예, 뼈가 있어요. 여기 아직 요 뼈가 있어요. 여기. 뼈하고 다이아몬드하고 SIC하고 SiO2가 좀 많은. 요것도 같은 과예요. 아쉽다. 탈락. 야도 이쪽. 저쪽보단 요쪽.
아파트에서 색깔이 조금 지난 번 거보다는 좀 떨어지네요. 지난 거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약간씩. 약간 떨어져요. 색깔이. 얘는 다 올라왔는데, 자, 올라왔긴 왔는데, 색깔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게? 얘도. 얘도 지금 안 되겠다. 이 정도면 안 돼. 이 정도면 다이아가 못 돼요. 다이아라 못할수 없어. 요도 얘도 9 정도 되겠네. 진짜 아깝다. 왜 오늘은 희한하게 다 아까비가 있지? 얘도 아까비. 에어컨 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한데. 예, 요거는 올라왔네. 확실히 올라갔고. 얘는 탄수화물량이 좀 많네. 바로 쫙 올라가는 거 보니까. 오케이. 요 정도면 다이아로 취급이 되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얘는 속도가 좀 빨라요. 오케이. 얘는 더 무조건 통과돼. 자, 그러면은.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맞나, 안 맞나.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바로 쫙 밀린잖아요. 여기도. 그렇지. 그냥 밀리죠. 이렇게. 희한하다고. 이게 이제 1 차이가 1 차이가 나요. 얘는 다예요. 얘 와이 보세요. 이세 개랑 요세 개랑 비슷한 것 같은데 레벨이 SIC가 들어왔어요. 요세개다 들어왔다. 네개다 SIC하고 C가 있어요. 근데 양이 작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분양이 2% 모자란 거지. 그러니까 다이아가 될수 있는 등급으로는 못 들어온 거지. 얘는 딱 다이아가 될수 있어. 얘는 다이아라고 말해야 돼. 자, 그런데 투명도가 어떻게 되나 봅시다. 투명도 한번 봅시다. 투명도는 좋은데, 질은 좋은데, 자, 깨진 게, 가운데 두 개가 나갔네요. 이쪽 나가고, 이쪽, 야, 좋다. 등급이 좋다, 야. 아이고야, 요쪽이 깨졌다. 이쪽이 박살났네요. 아이, 여기가 하나, 그러면 가운데에, 여기가 그냥, 한 5캐럿짜리 한 개에서 두개 나오게. 이거 하나, 이거 하나인데, 이 어중간타야. 이 모양은 제대로 잘해야 되겠는데. 요거는 제대로 잘해야 되겠어요. 네 개가 나가버렸어요. 요런 거는 진짜 억울하네. 가운데 이거 한 개도 안 나갔으면은 10캐럿짜리 좋은 거 하나 나왔을 텐데. 아쉽다. 친구 선물용으로 나중에 하지. 요거는 상품으로서는 가치는 조금밖에 안 돼. 우리는 이제, 예, 이건 다이아입니다. 다이아 하나 나왔어요. 자, 다이아 하나 나왔습니다. 그 질은 뭐 90점 정도짜리예요. 투명도도 좋고. 얘는 너무 우윳빛깔 나요. 이런 거는 상품성 가치가 좀 떨어지죠. 다이아를 하더라도 상품가치 떨어져. 얘는 좀 떨어집니다. 예, 다이아는 맞는데 상품성 가치는 떨어져. 고기 소위 말하는 지방질처럼 유포된 거. 그 마블링이라 하죠. 예, 한 마디 마블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아님. 어이구, 얘 색깔 좀 좋네요. 색깔 좋은데, 야, 얘는 다이아 가능성이 높네. 이거 핑크 다이아 같은데. 어이구, 잠깐만 확인해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조금씩 올라왔는데, 얘는 이빨 같다. 예? 이빨이 다이아로 넘어온 케이스 같은데, 뼈가 아직 있는 것 같아. 그렇지. 뼈 성분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다이아가 있긴 한데, 속도도 그리 나쁘지도 않고. 아직 못 넘어온 게 많네. 여우는, 평균 값을 하면 다이아인데, 9.0인데, 다이아로 하지 맙시다. 예, 여우는 그냥, 한마디로 백색 사파이어? 핑크, 여기는 백색 사파이어고 얘는 핑크 사파이어 정도. 근데 뭐 질이 핑크도 그렇고 질이 좀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까? 그냥 러프 사파이어 그 정도 개념이니까 아까 그요 9짜리에다 넣어버리세요. 요건 요쪽으로 넣어야 돼. 얘는 넣고 다이아 아니고 그다음에 얘가 다이아고 다이아는 하나 나왔어요. 네, 아 요건 아니랬죠? 요 아닌 거 요쪽 넣을게. 그냥 이거 좀 질이 좋은 게 하나 나왔네. 얘가 질이 좋은 게 하나 나왔어. 자, 얘 질이 색깔이 이쁘다. 얘 감이 좋은데.
그렇지. 이렇게 나와요, 증상이야. 아, 요 정도면 다 올라간다, 야. 늦게 나도 다 올라가면 돼요. 요 정도는 이쪽에는 조금 그러니까. 양질의 요 정도면 구에서 딱 가능성이 있어. 아, 이쪽 부분은 못이라고. 조금 못이. 저쪽은 나눠져 있네. 그러니까 이쪽은 될 거고, 이건 될 거예요. 되겠지. 그렇지. 되긴 되는데, 전체 값으로 한이 정도, 한 반은 다이아고, 반은 안 올라온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 쓸만한 건 다이아가 맞아요. 예, 그러면 요 가운데 요거 하나 쓸만하겠거든요. 그럼 한 5캐럿짜리 하고 3캐럿짜리 한두개 정도 넣을 수 있는, 이건 다이아 맞아요. 이건 다이아로 넣어야 되겠다. 얘는 질도 좋을 것 같은데. 색깔이 이뻐요. 옳지. 내품물이 있긴 하지만, 이거 상당히 색깔 좋네. 때깔 좋다. 때깔이 굉장히 좋은 때깔 나와. 요거는 상품성 가치가 있어요. 공룡, 이빨이냐, 이거는 맞네. 공룡 눈. 이건 뭐, 이빨이나 이런 것보다는 공룡 머리로 해당돼. 공룡 머리가 원래 좀, 약간 새끼라도, 요건 이빨 같다. 야, 전형이 이빨 같아. 딱 보니까 이빨 같아. 생긴 게 이빨 참 생겼어. 나야. 색깔이 좀 연한 로즈 핑크 같은데. 로즈 핑크인데. 모진하네. 안 되겠다. 얘는 좀안 되겠다. 얘는 떨어진다. 얘는 아까 그쪽 라인에 넣으세요. 여기. 자, 그러니까 얘는 옥받치고 조금 경도 놓고, 자, 얘는 새로운 데이터고, 다이아와 옥 사이에 있는 뉴 데이터죠. 없는 데이터. 그러니까 한국에만 있는 전형적인 데이터. 요거는 다이아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어이구? 조명이. 조금, 옐로우네. 옐로 다이아몬드네. 그린 옐로우니까. 이건 옐로우 쪽에 넣을 수 있어. 아, 좋네요. 야, 이 공룡 참 특이하다. 굉장히 특이한. 진짜 특이한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이고, 색깔은 이쁜데. 다이가 안 나오네. 확안 올라가는 거야. 야, 이거 확안 올라간다. 확안 올라가. 희한하네. 안 되겠다. 얘도 탈락. 덜 됐어. 야, 거기서 딱 멈춘 애들이다. 얘도 옥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딱요 사이에 옥 요거는 투명도도 약하니까 등급이 더 떨어지지. 이렇게 나야지. 만일 다이아였으면 1이 되는 건데. 얘는 아쉽다. 크, 양으로 따지면 진짜 끝내주는데. 비슷한 데에서는 있는 게 나오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건 아니고, 얘는 탈락. 그냥, 다이아는 러프니까 얘는 거의 상품성 가치 없음. 얘도, 이상하게 얘들이 다 맑지가 않지. 블루는 블루인데, 블루가 맑았으면 참 좋은데, 괜찮고. 야는 좀, 그래도, 다이아는 다이아예요. 확실히 다이아 맞다. 이건 바로 올라오네. 예스. 요즘 블루는 요 정도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러면 딱 다이아에 해당돼. 이 투명도, 아이고야. 뭐, 깨지진 않았겠지. 핑크도 약간 섞여 있는 다이아. 이거는 질이 그렇게 중상급이 아니고 얘는 한 중급밖에 안 된다. 조금 더 쪄야 된다. 아니면 색깔이 더 빛이 나거나 얘는 좀 바랬다는 뜻이에요. 약할 거예요.
약하다. 그래서 다이아는 맞는데 다이아는 맞아요. 네. 등급이 좀 떨어진 다이아예요. 블루 제가 좀 더 색깔이 좀 더 짙었으면 블루가 아주 좋았을 텐데 좀 저거는 바레스.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고 요거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괜찮네.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네. 이야, 오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오 얘는 탄소 함량이 정당히 많아요. 야, 딱 좋다. 아다리 딱. 얘는 뭐 말할 필요 없다. 아야네. 예스. 통 미묘한 차이 많아요 이게. 자, 예스. 합격. 평균 값을 가지고도 다야 맞아. 얘는 다야인데 자 이제 그거 확인해 보자. 뭐라고? 경도 올라오는 거 보세요. 와, 이게 그냥 나가버리거든. 바싹 나가거든. 얘가 감이가 여기 없어진단 말이야. 장애인이 없어지지. 응? 여기 물리성 그런 거고. 신기하지? 투명도가 질이. 이거 의외다. 의외로 좀 괜찮네. 약간 옐로도 아니고 그레이도 아니고 약간 저 그레이 옐로 정도인데 아주 색깔 특이한 색깔. 요거는 조금 요런 다이아는 좀 드무니까 우리 좀 먹고 젤리 그잖아요. 예, 그런 스타일이거든. 어쩌면 이런 게 저 나오는 거는 그걸 쓸 수도 있어. 저 먹고 저 해파리일 수도 있어. 해파리가 다른 거하고 묻혀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완전 금이 많이 갔네요. 이거는 통째로는 안 될 거고. 아유, 이것도 굽처럼 생겼다. 예. 자세히 보면 맞죠? 예. 딱 보니까 발굽. 딱 발굽이네, 이거. 요렇게 딱 되니까 발굽이네, 딱. 발굽으로 생겨. 새끼 발굽 같네. 요렇게. 얘도 지난번에 그거 좀 닮았네. 자, 요건 다이아입니다. 요것도 러프에 해당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2편 끊읍시다. 예. 이상 광해 보습관리 카페 한국 광해 보습 감정원 앵두금 성분 부속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